바로 시작할까요?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중원 군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윤용균입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이 시간에 긴급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는 노동자를 대변한다면서 뒤에서는 범죄자에게 편의를 제공받은 이수진 후보, 근거도 없는 과장된 언어로 중원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고 있는 이수진 후보의 명백한 해명과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자청하였습니다. 이수진 후보는 연세의료원 노조위원장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노조활동을 발판으로 정치권에 들어온 인물입니다. 2016년에 처음으로 비례 공천을 받았다가 떨어졌고 2020년에 두 번째로 비례 공천을 받아 배지를 달았습니다. 이번에 서대문 출마 선언 열흘 만에 불출마 선언을 하고는 하루 만에 갑자기 중원구로 출마 선언을 하고 공천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수진 후보는 라임 사태의 주범 김부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이 제공한 필리핀 풀빌라 관광 로비를 받은 폰타나 모임의 멤버인 것으로 TV 토론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라임 사태는 피해 규모 약 1조 7천억 원, 피해자만 4,500명이 달하는 단군 이래 최대의 금융 사기 사건입니다. 이 모임의 스폰서이자 라임 사태의 주범 중 하나인 김봉현 전 회장은 징역 3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노동운동을 했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금융 사기꾼과 결탁할 수 있는지 그 이중적인 민낯에 정말 치가 떨립니다. 특히나 이수진 후보는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받은 혐의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중원구에서 불법 정치자금의 시작인 폰타나 여행에 동행했던 인물이 또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중원구에 국회의원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범죄자와 결탁해 선량한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데 일조한 사람이 어떻게 국민의 공복으로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이수진 후보는 2020년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노조를 탄압한다는 이유로 국회의원 부적격 성명서를 내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애초부터 노동자를 대변할 자격이 없는 범죄 혐의 집단 폰타나 모임의 일원인 이수진 후보는 중원 국민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사퇴하십시오. 어제는 성남기 줄넘기 협회가 지지선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량 유포했다가 해당 협회장께서 이수진 후보 지지선을 한 사실이 없다고 기자회견을 했고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수진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제 언론인들께서는 이수진 후보 측에서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저에 대한 세 가지 사항 모두 상황이나 과정은 모두 생략한 채 자극적인 언어들을 사용해 중원 국민을 기망하고자 욕보이고자 하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저희도 어제 보도자료를 보내드렸기에 입에 담기도 거북한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이수진 후보는 국민을 속이고 중원 국민을 우롱하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도 역시 진심으로 사과하고 똑바로 해명하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질의응답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